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마켓 브리핑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이죠.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전 국민을 2주간 애태운 남자 우리 정프로님을 돌며 뵙네요. 네, 어떻게 건강하셨죠? 예. 아, 네. 또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적인 게 네? 컴백을 또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로 해주셔가지고 아, 예, 또 아, 그랬었죠. 저희가 사실 또 막내 코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6만 5천 명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 아, 오늘 아침 그 동시 접속자.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막내 코너도 좀 무럭무럭 잘할 수 있게 또 컴백 해주시면서 그때 또 100만도 넘었고. 네, 네. 또 최고의 네. 1분 우리 김프로님의 영진아 최고의 1분까지. 아, 애청자시구나. 네. 전 아, 진짜 다 봅니다. 하나 하나. 주말 아, 주말 코너까지 아침 저녁 뭐 글로벌 라이브 포함해서. 아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장선임님 같은 훌륭한 게스트들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자. 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글로벌 상황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중국부터 살펴봐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굉장한 변동성에 좀 시달렸는데 네. 중국도 전반적인 좀 차익실현 분위기가 있었어요. 뭐 오전에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네. 또 호재로 인해서 상승한 섹터도 상승폭을 상당히 축소하면서 좀 끝났습니다. 뭐 지수부터 좀 살펴드리면 네. 상해종합지수가 1.08% 하락했고요. 네. 심천성분지수도 1.33% 하락했습니다. 창업한지수가 1.84% 내렸고 과창50지수는 근데 또 한 0.86% 올랐어요. 네, 홍콩은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항생지수가 0.11% 항생테크지수도 0.41%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본토 위주로 좀 차익실현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아, 차익실현이 많았군요. 그동안 예, 특히 좋았던 것들 친환경 음식료, 자동차 네. 연초에 굉장히 강했던 섹터들인데 그런 분야가 좀 하락을 예? 차익이 좀 있어야 실현할 텐데 아쉽네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예. 네. 그래도 그리고 또 그동안 좀 고생했던 반도체 5G 네. 이런 쪽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1.16조 위안 나왔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계속 1조 위안 뭐 상위하고 있습니다. 후성광토론 한 9억 위안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 네. 위안의 고시환율 6.4764 뭐 강세 기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경제 지표도 좀 살펴봐야 되죠. 네, 오늘 뭐 물가 지표 나오는 날이었고요. 네. 12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에 이제 전년 동월 대비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0.2% 상승이 나왔는데요. 11월에 -0.5가 나왔는데 이게 무려 한 10여 년 만에 마이너스를 찍은 거였는데 네, 2009년 네. 이후로 처음 마이너스 찍었는데 바로 플러스 회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2019년 11월 12월이 네. 아 2020년 아 19년이죠. 19년 11월 12월이 네. 한 플러스 4.5였기 때문에 기저가 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나왔고 0.2가 나왔지만 어쨌든 다시 좀 물가가 좀 올라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볼 수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0.4% 하락 나왔는데 네. 전월이 -1.5%였거든요. 네. 이 생산자 물가는 지금 1년 내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예,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3에서 2에서 1에서 지금 0.4까지 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0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어요. 네. 뭐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음식료 가격, 백주 가격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인상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백주가 물가는 뭐예요? 백주 술? 그 마오타이주 같은 그 뭐라고 빼갈. 아, 그걸 백주라고 네. 하는군요. 네. 아, 저 술 중에 좀 약해 갖고. 네, 백주라고 합니다. 네.
뭐 우리는 뭐 청주라고 돌고 우리나라 뭐 네. 이런 먹는 것들 이게 보면은 그러면서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되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네. 문제는 일단 실적 개선세는 이제 요 가격이 오르는 거가 정당하기 때문에 반영을 할 텐데 가파르게 오른 상승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현재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면 사실 뭐 10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긴 했는데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게 이제 음식료 업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네. 이게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요거에 대한 또 가장 큰 시그널이 이거였어요. 그 생수업체 농푸 스프링이라는 업체가 9월 달에 상장했거든요. 작년 9월에. 네네. 근데 이게 요거 오너 중산산이라는 분이 네. 아시아 1등 부호에 올랐다고 연초에. 아시아에서 1등이에요? 아시아에서 예. 이게 생수 업체가 지금 100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올랐는데 이분이 한 84%인가 갖고 있어요. 지분을? 네. 그래서 와 그래요? 그래서 생수 업체 대표가 아시아 1등 부호.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랬죠? 치우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생수 업체가 그렇게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나요?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소비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1등 회사니까. 그리고 똑같죠. 이게 우리도 생수 마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뭐 보니까 우리 90년대까지는 생수가 아예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네. 네. 돈 받고 팔 수 없었죠. 저희 산풀에 나왔던 건가? 아닌가? 네?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네. 본 것 같으면 산풀에서 본 것 같아서. 아, 예. 네네. 근데 이제 중국도 사실 네. 얼마나 생수를 먹겠습니까? 도시인들 아니고서야. 아. 예. 그 시장 커지는 건 분명한데 네네네. 너무 좀 오버밸류 된 거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었나 해서 오늘 어쨌든 음식료 업종들도 좀 잘 실현이 나왔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뭐 우상향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 한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네, 근데 뭐 SMIC가 한 1.2% 올랐는데 장중에는 한 10%까지 올랐는데 네.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뭐 외열 반도체 3.85% 베이팡 화창 6.87% 올랐는데 반도체 업종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시대가 종식되는 거에 대한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진 않겠지라는 게 분명히 좀 있었고요. 아. 또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네. 폭스바겐이나 뭐 도요타, 닛산, 혼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라인을 정상 가동을 못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외열 반도체도 차량용 이미지 센서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1위는 미국의 이제 온세미컨덕터라는 회사인데 이런 것도 연결이 돼 있고 또 비아디도 오늘 좀 3%대 강세 있었는데 네. 비아디의 이제 자회사 비아디 반도체라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차량용 전력 반도체 만들거든요. 그 비아디 반도체는 분할 상장 준비한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네. 그 차량용 반도체가 뭐냐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간대요. 차 네. 하나에 많게는 뭐 300개, 400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 메인은 MCU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 예, 이게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치면 AP, 뭐 컴퓨터로 치면 PC, CPU 같은 게 자동차에서는 MCU인데요. 네. 그것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차량도 이미지 센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이 주요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주로 8인치 웨이퍼에서 만든다고 해요. 네네. 근데 8인치 웨이퍼가 요새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DB하이텍도 괜찮은 거고 만들어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UMC 정전도 있었죠. 네네네. 예, 대만 UMC라는 데서 거기도 8인치가 메인으로 한 회사고 8인치 팹이 2개 또는 3개가 지금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런 게 심해질 텐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든 회사는 이제 NXP, 뭐 인페니온, 뭐 ST마이크로 이런 회사들인데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이 좀 생산량도 줄여놓고 재고도 줄여놓은 상황에서 네.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서 발주를 하려고 봤더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8인치 웨이퍼 하는 업체들이 만들어줄 공간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생산을 지금 스탑시키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보니 일단 파운드리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대체로 그 맞춤형 반도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자동차에 맞는.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주를 내면서 만들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UMC도 사실 오늘 대만에서 4% 이상 올랐어요. 실제로 그 멈춘 회사도. 네. 그리고 SMIC도 사실 지금 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제재가 있었다곤 하지만 네. 그리고 뭐 NXP, 인페니온, 뭐 ST마이크로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가격을 올릴 테니까요. 네. 이런 것들 해서 반도체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니오 관련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요즘에. 니오데이가 어쨌든 1월 9일 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주말에 좀 메인 이벤트였던 것 같고, 아침에 또 우리 매불쇼 애청자인 권순우 기자님이 간단히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뭐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니오데이가 중요했던 이유는요, 니오뿐 네. 아니라 관련된 미국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네. 미국 업체들이랑도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논란을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논란이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를 결국 들고 나왔는데, 2022년 4분기에 낸다고 하는데 22년 4분기면 내년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분리막이나 전해질 업체들이 다 한가를 갔어요. 아, 그 전고체 때문에. 네, 뭐 전고체로 가면 분리막을 안 쓰지 않겠느냐. 기존의 전해 액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안 써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해질 업체들이 있는데 뭐 네. 첨보나 후성 뭐 그리고 그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네. 그 뭐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니오데이 간단히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형 세단 ET7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자율주행 언급을 했고, 그리고 자꾸 테슬라랑 장인들을 노골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네. 라이벌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하나씩 보면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 배터리를 그 교체해주는, 갈아 껴주는 식으로 차를 만들잖아요. 얘네는 요 교체소를 2.0으로 네. 업그레이드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네. 원래 이제 한 스테이션당 하루 교체 그 캐파가 한 100대였는데 네. 312대로 늘리는 거로 짓겠다. 이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 쭉 쓰다가 이제 배터리 연한이 다 돼갖고 그걸 곧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배터리 쭉 타다가 이제 몇 킬로 안 남았으니까 주유소 가듯이 가갖고 배터리를 교환한다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말고, 네, 네. 한 5분이면 갈아 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줄 서는 1시간 걸린대요. 지금 뭐 수소차도 똑같은 건데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모델까지 하냐면 구동 모델, 배터리 사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냥 달달이 내고 스테이션 가서 계속 갈아 끼는 거죠. 내 배터리는 아니지만 그런 거까지 하는데 그거를 뭐 500개까지 연말에 늘린다고 하고요. 네. 또 뭐 수압 스테이션 내 이제 자동 주차 기능은 내려서 버튼 누르면 아예 스테이션 딱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한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원래 니오라는 회사가 그 SUV를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나온 모델 두 개가 세 개네요. 세 개가 SUV인데 네. 세단 ET7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급형 세단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건 내년 1분기에 출시를 한다고 했고요. 보니까 사진이랑 이런 영상 보면 되게 잘 만들긴 했어요. 모양 잘 나왔습니까? 네, 근데 네. 그게 그대로 만들지는 봐야겠지만 네. 가격도요. 가장 기본 모델이 뭐 44만 8천 위안이면 한 7,500만 원 정도 하니까 꽤 세네요. 네, 비싼 모델. 원래 니오는 좀 네. 비싼 모델로 승부하는 데이긴 해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배터리 팩을 제외해도 한 6,400만 원. 이게 이제 가장 주행거리 500km로 낮은 모델인데 이렇게 좀 비싸게 시작을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올라가면 더 비싸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배터리 용량 150kWh를 선보였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보면은 테슬라 모델 3가 50에서 75, 그리고 모델 Y가 75 정도, 가장 좀 많이 장착한 게 아우디 이트론이 한 95kWh의 용량을 장착하는데 150짜리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75짜리로 500km, 네. 100km로 700km, 그래서 네. 150kWh를 장착하면 1000km 주행거리 나온다. 예, 이거를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네.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게 논란이 그건 거죠. 아니 150kWh를 하면 뭐 굉장히 커지는데 아 이거 전고체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창신 신소재나 첨단 신소재 뭐 이런 그 분리막 전해질 업체들 좀 한가 갔는데 네. 그 배터리 그럼 누가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발표를 안 했어요. 정확하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는데 그 보니까 뭐 그 칭다오 에너지라는 회사가 좀 거론이 됐는데 네. 그 처음 들어본 회사. 거든요. 근데 뭐 찾아보니까 네. 실체가 없는 회사는 아니고 뭐 칭화대학으로부터 그 분산 스타트업이고 그 보니까 이미 2018년에 그 생산 시설을 건설을 했고 네.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는 회사는 맞아요. 전고체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지금도 시제품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지금 그 한 1km당 고체 전해질과 액체 전해질의 차이가 네. 100배가 넘어요. 아직은.
실험실 수준인 건데 어쨌든 이걸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CATL이 할 거다 어떻게 이런 약간 듣보잡 같은 애들이 하겠냐 그런데 CATL은 오늘 한 3.58% 빠졌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는 CATL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CATL은 실질적으로 그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네. 같이 지분 출자를 해서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거죠. 야, 2022년 4분기라고? 이거 보통 지금 우리나라는 한 2027년이나 2030년 바라보고 있고 네. 도요다가 빨리 치고 나온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 202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물론 도요다는 아마 그 올 올림픽에서는 시제품이 그걸 단 차가 돌아다니긴 할 거예요. 아마 올림픽 열리면. 그걸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올림픽에서. 네네. 근데 야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나오면은 진짜 놀라운 건데 아직까지 뭐 지금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의문점은 그건 거죠. 전고체인데 왜 배터리 교체형으로 가냐. 교체를 한 이유가 뭐죠?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는 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고체의 장점이 뭐죠? 아, 그게 충전 시간이 짧군요, 참. 네, 그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게 전고체이기 때문에 야, 이거 뭔가 좀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서 추가적인 발표가 있어야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진짜 좀 믿을 만한 거면 오늘 뭐 퀀텀 스케이프 주가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움직일 텐데 네. 지금은 보면 한 2, 3%대 좀 상승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니오는 지금 한 10% 정도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니오는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니오 이제 어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NAD 자율주행 발표를 좀 했어요. 네. 보니까 또 800만 화소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자꾸 테슬라랑 비교가 들어갑니다. 테슬라는 이제 120만 화소라고 좀 직접 저격을 했고요. 또 라이다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가는 거죠. 파트너는 이제 이노비전이라는 데인데 이거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데. 니오가 초창기에 투자를 한 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 드디어 라이다를 장착한 차 그냥 우리 뭐 테스트한 차 말고 네네. 이걸 보게 되나? 그럼 라이다 기업들도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에? 샤오펑도요. 사실은 올해 또 신형 모델 나올 건데 여기는 라이다를 장착하기로 했어요. 샤오펑이? 예, 샤오펑은 근데 이제 DJI라고 드론 1등 업체. 네네네네. 중국 업체 요거의 자회사 또 리복스라는 데서 라이다를 만드는데 네. 여기 걸 쓰기로 했고요. 그러면 진짜 라이다를 단차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요 현대 제네시스 G90의 네. 풀 체인지 모델도요 벨로다인 라이다 두 개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다를 달면? 그 라이다라는 게 네. 완전히 그 3D 입체 화면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좀 비쌌는데 가격을 떨어뜨린 거고 네네. 사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라이다가. 테슬라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사람의 눈이 그냥 사람의 눈 보는 정도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는 게 테슬라 진영인 거라서 네. 그 대신 또 이게 문제는 그게 있어요. 그 라이다를 장착하면 네. 엄청난 데이터 연산을 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배터리 전력 소모가 들어가는 거는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대도 결국에는 올 연말에 라이다 장착한 G90 풀체인지 모델 나오기 때문에 라이다가 진짜 이제 좀 현실화 되는구나 볼 수 있고요. 이 G90가 이 벨로다인 라이다를 장착하는 거예요? 네네. 현대는 그걸 하기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퀼라 슈퍼 센싱 플랫폼이라 그래서 뭐 11개 카메라, 1개 라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인 거를 발표를 했고요. 그게 이제 니오 거. 니오가 예, 네. 이제부터 다시 니오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구독료를 월 680위안 한 11만 5천 원 정도의 월 구독료를 받겠다. 이 정도면 가격이 좀 싼 편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테슬라가 거의 한 1,000만 원 받으니까 일시불로 예, 뭐 그렇게 보시면 한 10년 동안 내면 뭐 그 가격이 나오는 그 정도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온 게 엔비디아 이제 오린칩을 장착한 자율주행 슈퍼컴퓨터 아담을 자기들이 2022년에 발표해서 이걸 장착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서 또 테슬라 저격을 하죠. 테슬라에 이제 FSD 슈퍼컴퓨터 3.0이 있는데 네? 이거보다 처리 속도가 7배 빠르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빠를 필요가 없고 네. 또 지금 2022년에 낸다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2019년 버전이에요. 그럼 테슬라가 2022년에 이 정도 뭐 못 만들겠습니까? 2022년이면 그래서 약간 너무 테슬라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좀 급을 올리려고 했던 게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네. 그 엔비디아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엔비디아 오린칩이라는 거는 네. CPU, GPU, 딥러닝 가속기 등을 이제 탑재한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의 핵심 SoC, 시스템 온칩이라고 하는데 이전 버전은 자비에였고요. 시스템 온칩이 뭐냐?
그 여러 가지 CPU, GPU, 가속기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한 칩에 넣어놓는 거를 시스템 온칩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칩 안에 있다? 네네. 한 칩 안에 넣는 거죠. 네. 시스템화 시켜서. 테슬라도 초기에는 엔비디아 칩을 썼었고요. 네. 샤오펑도 지금 그 엔비디아 자비의 버전의 그 드라이빙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이 드라이버 플랫폼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 유영호 의원이랑 전화를 좀 물어봤는데 네. 그 엔비디아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는 네. 슈퍼컴퓨터부터 네. 소프트웨어까지 다 그 장착을 해서 이것만 네. 사가면 네. 어떤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갖췄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면 사실 그 테슬라나 애플 이런 데는 자체 칩 자체 소프트웨어로 갈 거고 웨이모도 네. 아마 그렇게 갈 건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한테는 아마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좀 동아줄 같은 네, 존재로 네, 네. 좀 가려고 한다. 그래서 뭐 이후에는 엔비디아의 굉장히 큰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은 매출의 한 5% 이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좀 전반적인 그 조정 분위기 속에서 효과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치열하네요. 이 엔비디아나 뭐 이든 자율주행 혹은 뭐 이 자율주행 차를 둘러싼 이 플랫폼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내가 이 차체 플랫폼에 뭐 주인이 될 거야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자율주행 시스템의 주인이 될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전쟁이죠. 네. 테슬라는 독자적으로 가기로 한 거고 또 요거의 경쟁자는 모빌아이거든요. 인텔이 네. 인수한. 그래서 사실 또 웃긴 게 니오가 19년부터 모빌아이랑 협력하면서 모빌아이 시스템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 거 쓴다라고 나와서 네. 이거 교통 정리는 잘 하고 하는 건지 그냥 자기들 일방적으로 막 갈아타는 건지 네.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분야는 성장 분야니까요. 지속적으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럽 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그 저기 유럽 증시랑 그 미국 증시 좀 개장 상황만 좀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미국 좀 그 잔여 정치적 이슈 체크해드리려고 했던 거는 제가 또 내일 나오니까 그것만 하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중요한 순서가 있어서요. 유럽 증시는 네. 오늘 좀 또 차익 실현이죠. 그 닥스가 한 0.87%, 영국도 0.87%, 프랑스도 0.8 똑같아요. 다 0.87%대 하락이고요. 유로스탁스도 0.81%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뒤어서 좀 미국 말씀드리면 미국 다우존스 선물이 한 0.76% 하락, S&P 500도 0.7% 하락, 나스닥 100도 0.72% 하락을 하고 있고요. 좀 그 내일 요 나머지 좀 준비했던 거 내일 말씀드리면서 네. 요 선물만 좀 말씀드리면 보니까 그 퀀텀스케이프가 한 3% 좀 상승이 나오곤 있네요. 그리고 니오가 11.5% 올라가면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다른 것들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가운데 뭐 그동안 사실 되게 재미없었잖아요. 엔비디아도 조금 한 1.9% 이렇게 좀 상승 나오면서 이런 니오데이가 어쨌든 또 테슬라는 또 약간 오늘 물론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동안 네. 많이 오르긴 했는데 테슬라는 한 조금 낙폭은 줄이긴 했는데 한 1.34% 지금 하락 뭐 보이고 있다는 거 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른 거에 비하면 뭐 그렇죠. 잠깐 쉬었다 가도 되는 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국과 동일하게 오늘 네. 미국도 좀 친환경 섹터가 약간 조정 기운이 있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쪽에 약간의 조정이 좀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우상향이겠죠. 네. 뭐 조정이 없을 순 없으니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중국 시장 특히 이제 뭐 니오 관련된 이슈들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그거 좀 집중적으로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장희성 선임님은 내일 다시 뵐까요? 그럴까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장희선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